네. 오늘은 OX로도 시장을 정리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첫 번째 종목 크래프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수가 항상 나오면 그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의 선택은 어떨지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은 5로 일치가 되었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게이머, 프로게이머 입장으로서 네. 이 크래프톤이 오늘 왜 보호의 수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오 의견 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게이머 의견을 원하신다면서요? 네. 그럼 오죠. 재밌어서요. 자, 일단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11일 때이다 보니까 오늘 12시에 네. 또 이제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새 게임이 열리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반응은 보호의 수 관련된 쪽은 물론 아무래도 부담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시장에 뭐 확 하고 나올 부분보다는 블록들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나올 흐름이기 때문에 나와 봐야 알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보다는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일 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이제 물론 나오고 나서 변화가 그만큼 기대를 충족하느냐에 따라서도 주가는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배틀그라운드의 시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관점이다 보니까 새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16일 날인가요? 보면은 웹툰이 나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스토리라고 그러죠. 이 스토리와 관련된 웹툰이 또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이 배틀그라운드의 IP를 충분히 활용해서 조금 이따 또 영화도 나오겠죠. 네. 네,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근데 물론 내일 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또 실적 발표 때 기대하는 거는 요즘 또 트렌드가 혹시나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또 어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이런 또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동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이 이 배틀그라운드와는 좀 안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기대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 그러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사는 게임 흥행한다 또 올라가겠죠. 이럴 가능성에 무게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지금은 기대감이 가장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고요.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5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도 일치가 될까요? 셀트리온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크로나 유럽 판매로 매출 성장 이끌 수 있을지. 일단 셀트리온이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반등하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의 선택 OX로 정리해드리죠. 네, 이번엔 나뉘어졌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에는 X를 주셨어요. 사실 셀트리온이 참 주가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또 접니까? 네, 네. X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뭐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관련된 쪽은 어느 정도 모르는 사실도 아니고 네. 알려진 사실 쪽에서 만약에 승인 받는다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낙폭이 좀 커서 나오고 있는 변화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제가 보기에는 23만 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이제 시세가 추세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전에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거래량이 충분하게 저점에서 돌아오는 거래량을 확보하기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돼서 23만 원대 안착해서 추세가 나오는 게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항체 치료제죠. 이쪽을 가지고 1조 2천억 정도 매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치나 이런 흐름들은 지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조금 훼손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게 좀 더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중요한 가격대 안착하는지 먼저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가격대 안착이 먼저 1차적으로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를 주셨어요. 사실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과대 낙폭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셀트리온은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더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민수 대표님처럼 한번 가격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의 앞으로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셀트리온과 그동안 많이 두들겨 맞았었죠. 근데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에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레키노라를 투여를 받는 국내 환자 수는 오히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건부 승인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그 지난 8월에는 누적 환자 수가 이제 1만 명을 넘어섰고 또 10월에는 2만 명을 좀 넘긴 상황인데 이 수치를 좀 따져 봤을 때 레키노라보다 반년 먼저 승인을 받았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블에 투여를 받은 환자 수로 더욱더 일찌감치 앞질러졌다라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레키노라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그동안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좀 과대하게 납폭 과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오후 의견을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가 이 글로벌 제약사 들이 거의 뭐 장악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레키노라에 대한 선전을 눈에 더욱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의 경우 더욱 더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제가 오의견 오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에 더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는 다 일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먼저 확인하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담아야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테슬라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약세.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도 한 몫을 했겠지만 오늘 관련주들이 밀리고 있어요. 테슬라 하락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일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돈이 있다면 테슬라를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죄송한데요. 네. 의견이 잘못됐습니다. 5입니다. 아, 5입니까? 네. 2차 전지 러버한테 X를 했을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네. 네. 5로, 네. 네, 바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두 분 모두 다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 국내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 오라면 제가 궁금했던 테슬라 매수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우리가 국내 주식부터 더 신경을 쓰고 테슬라를 바라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전기차, 특히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이 섹터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 바라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장 단기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주가가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단발성 이슈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의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래도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배터리 시장의 경우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이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계획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을 기존 2024년에서는 21만 톤에서 26만 톤 그리고 2025년에는 29만 톤에서 38만 톤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좀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에코프로비엠이 충분히 성장할 만한 동력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질적이라든지 양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러버까지 두 분의 의견이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종목만 OX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시장이 심각한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OX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저점 테스트 중일까요? 아니면은 더 하단을 열어놔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OX로 확인해 주시죠. 테스트 중이다. 김민수 대표님, 지금 네. 시장이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지만 항상 있는 악재 가지고 우리는 불안에 떨고 그리고 미증시와 다르게 지금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네. 저점 테스트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맨날 테스트예요? 무슨 계속 테스트마다가. 근데 매일같이 테스트 같긴 해요. 네, 그럼 내일 또 내려가면 또 테스트 중.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젠 뭐 욕도 아깝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다 많죠. 다 많은데 그중에서 또 오늘은 중국 쪽의 CPI 발표가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13%가 올라갑니까, 물가가.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타격을 받는 국면. 특히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들이 큰데 지금 헝다 이슈와 이런 부동산이 실물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네. 부양책을 쓰면 잘못하게 되면 이런 또 높은 물가 때문에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심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신흥국은 좀 압박이 크겠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된다라고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구조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동향으로 보게 되면 10월 말에 약간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도 그렇지만은 정점을 찍고 좀 밀리는 구조다 보니까 한 11월 달부터는 이런 압박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지나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다 몸소 안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변화가 그래도 부정적인 거를 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테스트 구간이죠. 저처럼 테스트 구간인데 내일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변화 쪽에서 어떻게 또 연장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변동성은 안전벨트 매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는 먼저 지금 시장이 매를 맞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점 테스트 중이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이번에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 오늘도 관련 속보가 나왔죠.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중 역세 고비에 서 있어서 미화 협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OX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 의견이고요. 김진영 원장님.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협력 강화가 더 유리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은 저는 이제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좀 뉴스에 의해서 당장의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는 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보다도 지금 당장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바이든의 입장의 경우는 대중 강경책을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물론 오후 의견 드렸긴 했지만은 중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긍정적으로는 좀 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마감 동쇼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에 파란불이 많을까? 오늘 악재는 대외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CPI, PPI,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단순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넘어서 유동성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 불안감이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여파를 물고 왔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악재 리스크가 또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대다수의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는 다시 또 7만 원 초입까지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12만 4천 원, 그리고 전일자 반등했던 삼성바르스도 82만 원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권에서는 LG화학을 73만 9천 원으로 전거래보다 거의 4% 가깝게 밀려났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시선은 긍정적이었지만 이 투심의 위축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20만 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간신히 8만 5,100원에서 2%대 상승을 보여줬고 펄어비스도 11만 4,900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와 달리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파란불이 들어왔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식이 빠지자 국내 증시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6에서 10위권 보시면요. 위메이드가 18만 1,000원에서 HLB는 3만 9,800원에서 CJ&M은 17만 100원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1에서 2%대 급락을 보여줬고 코스피 지수가 2,930.1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 하락, 코스닥은 전거래보다 2.07%, 987.7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마지막에 살짝 매수가 유입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7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은 2,355억 원의 매도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2,351억 원의 매수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던 코스닥이 오늘 급락한 배경에는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습니다.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요. 가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안 간 종목들의 계속 매도 물량을 패대기처럼 치는 모습입니다. 1,716억 원의 매도세. 이로 인해서 참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장이고 외국인은 2,38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또 게임비를 포함한 게임주였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펄어비스도 상승 마감을 했고 컴투스의 급등 그리고 게임비의 경우에는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부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종가로는 24.88% 급등한 13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줄평 전해주시죠. 김민수 대표님 이야기해 드릴까요? 네, 일단 매일같이 시장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항상 있는데 매번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는 저희 바램일 뿐 자꾸 시장이 어긋나다 보니까 짜증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계속 쳇바퀴 돌듯이 패턴들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전에 조금 더 눈여겨서 보고 있게 되면은 바로 또 미끄러내려지는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어떤 시장에 큰 좀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과는 연장 쪽으로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라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그 변화의 다음 국면, 넥스트 레벨이죠. 이쪽은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레벨을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스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시장. 오늘은 다르겠지 하며 기대하며 문을 열어봤다가 오늘도 역시나네 하고 실망하는 시장이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봐야겠죠. 그래서 두 분은 이 종목을 내 시장의 수익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다. 눈여겨보겠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어떤 종목일까요?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찐 메타버스주 그리고 풍부한 수주 잔고. 찐이라고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메타버스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쪽이 이쪽인데, 네. 뭐 스튜디오 쪽이나 자꾸 뭐 VF가 좀 특수 효과 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약간 경종을 울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하면은 거의 다 지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그 효과 VFX 네. 그쪽으로만 시선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찐 메타버스다. 너무 떡밥을 막 드셨다. 찐 메타버스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 종목으로 찐 메타버스를 한번 저희가 시장을 이길 수 있게 기대해 보겠고요. 풍부한 수주 잔고라고 하면은 수주라는 데에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약간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주가 있어야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주가 기대가 되는 종목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 잔고. 그럼 우리가 확실한 수치를 보고서는 이 종목의 주가 방향을 또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내일장 이 종목으로 미리 보겠습니다. 종목 열어주시죠. 파이오링크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파이오링크 뭔가 이렇게 막 파이어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파이오입니다. 파이오. 예, 파이어가 아니고 파이오링크. 네. 네. 앞이 P입니다. 이유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인데요? 일단 이 회사를 볼 때 이제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알듯이 네. 뭐 가상현실에서 내 아바타가 움직이고 이런 현상은 다 아는데 그거는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이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딩 서비스와 함께 접목하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장을 열기 시작했고요.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게 되면은 옴니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무료로 배급을 하는데 이렇게 너의 그 당신들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U는 우리 것 써라 이런 입장이죠. 근데 그런데 관련돼서 또 하나 이 관련된 또 이 내 아바타가 내가 무슨 물품을 샀는데 이게 도난 나가면 어떡합니까? 보안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묶여서 네트워킹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가장 메타버스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파이오링크 또 뭐 KINX 이런 종목인 것 같은데 그중에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라든가 그리고 또 트래픽 부하 분산을 하는 이런 ADC라고 하는 장치들 그리고 또 보안 스위치 이런 또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모습들인데
거기서 온라인 트래핑이 급증했었을 때 이를 과부하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클라우딩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클라우딩 서비스가 크면서 같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글루 시큐리티 쪽으로 지분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뭐 회사가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회사 측 입장 쪽에서는 같이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기존에 NHN 지분이 넘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 협력 관계들을 유지할 것이다. 즉 보안 쪽을 좀 더 강화하고 클라우딩 서비스와 같이 연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보통 3분기가 그렇게 성수기가 아닌데 4분기가 성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 실적 흐름들이 모멘텀이 연장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이런 쪽을 받아봤을 때 주가가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와 함께 환경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땐 지금 지난번 상장하고 나왔던 가격대가 2015년도네요. 이때 23,000원대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 흐름들 계속 가시화되고 메타버스 관련된 클라우딩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약 한 24,000원대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대로 그래서 한 17,000원대 전후로 해서는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오링크였습니다. 경종을 울려보겠다 메타버스 내에서. 네. 제 대사를 그대로 따라 하십니까? 네, 목표 주가 네. 24,000원, 손절가 15,000원. 저희 메타버스 내에서 다 모든 종목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섹터를 관과하고 있었네요. 이 파이오링크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확실한 수주 잔고로 보여주겠다는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이 시점에 네.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이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정장일 때 저렴하게 담아서 이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역 수주가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미루어져 왔었던 중동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수의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외 수주의 경우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3분기 그 누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966억 원가량 기록했습니다. 근데 3분기 만에 연간 영업이익 목표 3,900억 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EPC 부분입니다. EPC가 설계, 조달, 시공 이제 모두 다 하게 되는데 이 수행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프로젝트까지 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공 플랜트 부분은 이미 수익성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특히나 산업 환경 플랜트 부분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새롭게 수주로 또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 동남아 쪽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주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풍부하게 수주 잔고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중심의 내시 경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물론 오늘장에 대해서 좀 영향받게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게 담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져가자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만 500원, 목표가 2만 9천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쌀 때 사서 나중에 편하게 보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만 9천원, 손절 가격은 2만 500원이고요. 오늘 저희는 미리 내일 살 종목을 담아놓고 당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